안녕하세요. 맹맹이 인사드립니다. 감기가 제대로 걸려버렸는데요. 일주일째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4년? 전 사실 그 영상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한번 전화로 하셨었네요? 아니 그쪽에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니 이 집은 콜백을 하면 절대 안 받아. 아니 콜백을 안 받을 거면 전화 부재중 남기지 말아요. 부재중에 안 떠있었어. 아무튼 백문백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요. 네. 나의 최근 관심사는? 중국사요. 에? 삼체 때문에? Chinese! 비 오는 날에 낭만 혹은 로맨스 이런 거 있을까요? 로맨스. 여름날에 비가 오면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불 위에 누워야죠. 아, 예. 네. 그렇게 답니다. 발바닥이 시원하면 살랑살랑 좋아요. 아. 왜 뭐 파전이라도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막걸리라도 제가 한잔 할 줄 알았나 보죠? 김치전한다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는 네, 먹는 건 딱히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요즘에는 싱잉볼 좋아합니다. 아니죠. 폴바셋 좋아하시잖아요. 아! 진짜 나 이거. 정말 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떤 거 많이 듣냐면 힐링 프리퀀시 이래가지고 그 뭐랄까요 오리엔탈리즘에 빠진 언니들이 그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막 둥탕둥탕 네. 하면서 그런 거 들어요. 평생 가도 이해는 못하겠어요. 요즘에는 샤워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운동하는 날은 두 번이고요. 운동 안 하는 날은 1. 집에서 심심할 때 하는 일? 소파에서 졸아요. 남은 여색을 보내고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졸아요. 졸다가 30분 뒤에 부스스 눈을 뜨고 아 씻어야지. 그러니까 씻으러 가는 데까지 걸릴 시간 30분. 여기 요양원이에요? 귀신은 있다? 없다?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귀신 나오는 영화는 너무 무서워. 거기서 안 맞잖아. 안 맞지. 너무 무서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노란색? 왜요? 노란색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대요. 어제 봤어요. 자기 너 자체로서 긍부를 다담고 있다. 네. 서긍부다. 네. 아 요즘 가장 싫은 잔소리는 뭔가요? 가장 싫은 잔소리기보다 악플이 싫죠. 아 악플이 싫죠. 저는 사실 잔소리를 내가 워낙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를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아, 거라는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잔소리가 걱정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싫은 거 없어요. 근데 애정 없는 쓴소리가 싫습니다. 아 좋아요. 훌륭한 대답이에요. 좋아요. 처음 해본 아르바이트는? 과외예요. 오? 무슨 과외? 영어 과외예요. 인테리. 요즘 사용하는 로션 뭐예요? 아, 무슨 광동제약인지 동국제약인지에서 나온 커다란 벨프리모? 뭐 크림이랍니다. 벨프리모요? 네, 엄청 네. 큰 수분 크림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 것. 일론 머스크가 돼보고 싶습니다. 돼보고 싶다? 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생각의 로직을? 네. 도대체 하루를 무슨 생각으로 채우며 사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처럼 살고 싶다는 게 있을까요? 캐릭터도 되고 스토리라인도 됩니다. 아. 나의 추구미. 추구미? 추구미는 약간 그거예요. 네. 검경이 프로젝트 늘려가지고 프로젝트 팀이 특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검경이 같이 이제 사무실을 꾸리고 이제 막 그 안에서 더 편이 없고 자기들끼리 막 똘똘 뭉쳐서 사건을 수사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영화처럼 살고 싶다. 아, 예, 약간 그런. 그러면 약간 조디 포스터 느낌? 조디 포스터 내가 안 봤는데. 그 양들의 침묵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 양들의 침묵은 너무 무섭고요. 아니 거기에 나와. 그다음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다면요? 강민지를 만난 것이죠. 어머머머머. 지금 웬만하면 싫어한다? 어머머머머. 꿈속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저는 꿈을 안 꾸고 싶어요. 푹 자고 싶거든. 꿈속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있냐고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사실 내가 네.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연예인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면 연예인은 임영웅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엄마와 임영웅의 만남을 꿈에서 그려볼 주선하고 싶다 이거죠. 네. 영웅 씨 만납시다 꿈에서. 네. 추천하고 싶은 책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인생 책 같은 게 있나? 운구나. 이어령 80년 생각. 네, 저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생각합니다. 네. 당신과 친구가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자만 주정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고 네. 그러니까 지인까지는 쉬운 사람이에요 저는. 친구까지는 조금 네.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해보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요? 유튜브 말고. 수행자?
뭐 참아고들을 오르는 그런 소행자야? 네, 어디 바라나시 가가지고 요즘에 뭐 인생에 많이 격동기를 겪고 있나요? 뭐 그렇게 고요를 찾아? 너 요즘 힘들어? 아니 재밌을 것 같아서 아니 며칠 전에 바라나시 관련 영상을 봤거든. 아... 근데 거기에서 그 말로만 들었던 나 그냥 글자로만 봤던 그 진짜 그 화장터 이미지를 처음 봤어요. 아... 그 인도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 화장터로 가보고 싶은 거야. 웬일이야? 희한하네. 물론 가진 않을 겁니다. 희한하네. 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추가 질문 없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연상, 동갑, 연하. 연하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즘 즐겨보는 유튜버 누가 있습니까? 한말로만. 말고. 쇼츠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구독하지 않고 내가 즐겨보는 것도 딱히 없고 사실 그냥 알고리즘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는 파말라만 샹마이 디플 드립을 봤습니다. 네. 나도 똑같은 거다. 네? 최근 빠진 유튜브 채널. 아, 최근 또는 빠진 장르. 채널이요? 저는 물론 파말라만이고요. 또 과학 이런 거 보죠. 요즘에는 세계사를 많이 봐요. 웬일이야 진짜. 세계사를 많이 보고 말이 안 통한다요. 요즘 그 조금 선호도가 올라온 반찬 있을까요? 순두부. 순두부? 순두부를 찌개에 끓이는 거 아니고 그냥 차갑게 간장 올려서 먹는 거. 아, 그 옛날에 그 연두부 먹는 그 스타일. 최근 재밌게 본 드라마는? 삼채요. 오케이. 그러면은 반찬은 그거고 그럼 요즘 빠져있는 음식 뭘까요? 김밥. 어떤 김밥? 기본 김밥 제일 맛있어. 얌샘. 먹힌 리스트. 먹힌 리스트? 그거? 그 우리 맨날 그 여름에 말하는 그 수박 뭐지? 무등산 수박? 무등산 수박. 무등산 수박이 그렇게 맛있대요. 제 기억에 몇십만 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 네. 성공하면 사줄게. 아씨. UFO를 본 적 있어요? 없는데요? 없어요? 네. UFO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집에 불이 나면 가지고 나올 세 가지. 핸드폰. 응. 지갑. 응. 그 다음에? 충전기. 좀 한심한 대답이지 지금. 외계인을 믿습니까? 아니요. 외계인이 있다 생각하나요? 없어요. 외계 생명체 하나도 없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 광활한 우주에 네. 인간밖에 없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그 외계인 있나 그럼?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쓸모없는 물건은? 없는 것 같은데요?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1부터 24 중에 대답하면 됩니다. 평일이랑 주말이랑 다른데. 네, 그럼 나눠서 대답해보세요 그럼. 주말은 10시. 네. 평일은? 오후 9시? 오후 9시? 응, 침대에 누울 것 같아 그때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 고생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나를 화나게 하는 말? 넌 틀렸어. 정말로 그 말이 정말 기분 나빠? 오! 이렇게 입에서 지워버릴게. 내가 자주 하는 상상. 가수가 되는 상상이죠. 샤워할 때마다 콘서트 홀에 홀로 서 있는 나. 그럼 요즘에는 어떤 노래가 샤워실 안으로 들어가나요? 근데 약간 그 양심 고백하자면 요즘에 샤워실에서 노래 잘 안 한다. 아, 안 해? 나 약간 어른이 됐나? 그럼 지금 방금 방송용 대답이었네 그러면? 네. 뭐 자주 한 상상? 뭐 꼴로는 상상이죠 뭐. 꼴대를 가르는 내 멋진 공이죠. 지도인이 되는 상상? 네, 상상이 그쳤죠. 네. 지금 못 나오니까. 네. 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잠자기죠. 잠이 안 와도 누워있고, 잠이 안 들어도 누워있고. 맨날 눈 감고 있어서 자 이러면 눈잔대요. 요즘 고민이 있다면? 50만 되면 뭐 해야 되나? 똥 뺀 줄 알았는데? 나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아, 진짜 어렵지. 나는 나가는 데가 없거든. 나보다 어려울걸? 저는 진짜로 집 밖을 안 나가거든요. 만약에 소설가 친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깨시는 게. 전화랑 문자 중에 더 좋은 게 뭐? 혹시 둘 다 싫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누군가 내가 당신 채널을 10억에 사겠습니다. 팔겠습니까? 아, 가치를 좀 따져봐야겠는데. 팔겠습니까? 아, 15? 네. 20억이면은 네. 미련 없이 팔았는데 네. 10억은 좀 그래. 왜냐면 우리가 두 당 나눠야 되니까. 그쵸. 5억은 좀 적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는? 여행지요? 옛날엔 아이슬란드 바로 나왔는데 이제 추워서 싫답니다. 네, 싫어요. 그리고 비행기 너무 많이 타야 돼. 싫답니다, 이제. 비행기 두 번이나 갈아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젊을 때 갈 걸. 진짜. 놓쳤어. 네, 놓쳤고 약간 지금은 어떤 데 가고 싶습니까?
하와이 이런 느낌 가고 싶어요. 약간 휴양지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다에서 누워있는 약간 그런 느낌? 웬일이야. 그럼 자기만의 여행 스타일은? 아무것도 안 하기. 근데 그 지역의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데 가는 게 재밌습니다. 네. 표정. 표정. 죄송해요. 요즘 가장 잘 신는 신발은 뭐예요? 크록스. 아, 짬록스죠. 나트랑에서 산 짜가리 록스. 그거 너무 잘 신어요. 기억에 남는 여행지. 아무래도 강민지 씨와 함께 간 파리 아닐까? 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역시나 소매치기.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가 있다면? 핫메일. 어? 핫메일. 그게 뭐예요? 함께 떠나자는 메일을 보냈어. 그 노래 좋아요. 놀러 갈 때 꼭 챙기는 물건. 책이잖아요. 책이잖아, 책. 지금 바로 먹고 싶은 거 있나요? 실비김치.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거. 물 마시기? 자기 전 꼭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요즘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독소가 빠진다네? 골반에 있는? 독소를 뺀다? 디톡스, 디톡스. 자, 삶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역시 좀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게 목표란 목표죠. 지금은 얼마나 안정됐나요? 불안정하죠. 자, 불안정 1부터 10까지. 오?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주위를 살피면서 좀 걸었으면 좋겠죠. 너무 와당탕 와당탕이죠. 그렇긴 하지. 아, 그럼 조심해라인가? 많이 듣는 말이. 좀 조심해라. 조심 좀 하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미워하죠. 그렇죠. 가보고 싶은 여행지 어디 있어요? 조지아. 국내는 어디 있어요? 태안 아니면 그 전라도 어디였는데? 몽돌해변. 아, 거기 가고 싶어요. 그래, 나도 거기는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한단다. 죽을 때 남기고 싶은 유언은? 적당히 잘 살았다. 내 묘비명은? 날 잊어다오. 내가 자주 하는 말. 굉장히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를 굉장히 존나 많이 편집하면서 알았습니다. 개마니엄.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이제 우리 친구를 먼저 만났을 때로 한번 돌아와 보고 싶다. 왜요? 잘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그 생각해서 이제 다시 와서 썰푸시게요. 하도 첫인상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예, 그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10년 뒤에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일기에 적어놔. 아, 강민지를 처음 만났더니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까지 뭐 한 30분 30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죠? 재밌다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